예방책 간단합니다. 땅굴이 네. 이제 존재한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그물망 같은 것이 존재한다. 네. 그럼 튀어나올 것을 예. 이제 이쪽 외곽으로 몰면 됩니다. 아. 부대 외곽으로. 네. 이제 부대 안에 들어오면 이건 뭐 대혼란이죠. 예, 예. 부대 외곽으로 몰고 외곽 경계를 잘 하고 네. 그다음에 예비군 총동원령 내려서 이제 네. 포위해서 잡으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전투는 벌어지겠지만 네. 치명상은 우리가 안 입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뚫고 나오기 전에 하여튼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이제 하면 되겠죠.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땅굴 전쟁 기도를 한미 연합군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땅굴망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합사로 들어가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동서로 한 줄, 남북으로 한 줄 있을 때 내 귀퉁이에다가 네. 예, 시추공을 뚫어서 네. 이건 뭐 며칠 만이면 뚫으니까 네. 뚫어갖고 마이크 장치하고 네. 이제 딱 청염한다.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을 김정은이와 시진핑 네. 이제 중국 지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시진핑의 특별. 예. 네. 그래서 시진핑 그분은 땅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왜? 그렇죠. 예. 김정일이가 세 번씩이나 2010년도, 네. 2011년도 세 번씩이나 찾아가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아, 네. 땅굴 전쟁을 하려고 하고 땅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땅굴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저기다 생매장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를 하면은 바로 통일을 시켜버린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알려서 억제를 할 필요가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1월 말경에 도발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아니면 1월 중순일 수 있고, 네. 1월 초일 수 있고, 네. 1월 말에 이제 저게 있지 않습니까? 구정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구정. 아, 제, 예. 지금 생각은 그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네. 거기에 대비해서 네. 하여튼 부대 내로 들어온 땅굴 위치를 예. 나우자들이 찾아갖고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여기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여기로 튀어.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휘소 건물에 네. 지하층과 지상층을 예. 이제는 쇠 창살로 네. 완벽하게 딱 관건을 하게끔 열쇠를 해서 아. 수류탄을 던져도 예. 깨지지 않을. 네. 그러면 이제 뚫고 올라오려다가 거기서 돈자되면 거기에 기관총을 쏘든지. 네네. 수류탄을 다 넣든지 해갖고 다 몰살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면 이제 못 들어오겠죠. 예. 육군에 지금 그 전방부대 아까 말한 12사단 그런 데 가보면은 예. 이제 지상에 우리는 숙소가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사건이 무관하게 하여튼 그것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상, 네. 지하하고 네. 지상을 네.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는 아. 철쇠망을 갖다가 하고 관건을 하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지하에 이 총기 네. 총기를 지상으로 올리든지 네. 이런 어떤 시급한 대책을 갖고할 네. 필요가 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아, 네. 준비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다우저들을 동원해갖고 네. 각급 지휘소 공간으로 뚫린 땅굴망을 지도상에서 다우징으로 정밀 측정해서 도식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추공 꼽는 데를 좌표로 네. 정확하게 내고 깊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 30m 밑에 있다면은 네. 29.5m에서 중지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거기다 마이크 집어넣는 거. 이거 네. 파갖고 있느니 없느니 이거 신경이 할 시간이 없으니. 아, 예. 예. 그러면 거기다 딱 집어넣고 예. 이제 들으면 네. 그 밑에서 움직이는 걸 상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장군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뭐 별다른 추가 뭐 예산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가장 미니멈하고 최소로 시급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추공만 이제 예. 며칠간 파갖고 네. 박아놓고 저기 녹음기 집어넣으면 네. 예. 자 그게 이제 네. 대책입니다. 네.